달랏에서 가볼 만한 곳두 번째, 여기는 달랏 역이에요. 저기 지금 정면에 보이는 데가 그 차나 오토바이가 들어올 수 입구고요. 저기 파라솔 세개 보이죠? 저기에서 입장료를 내셔야 돼요. 입장료는 5,000동이고요. 5,000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 정도. 네, 250원, 인당 250원이에요. 그래서 내고, 만약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쭉 따라서 저쪽에 오토바이 서 있는데 보이시죠? 끝쪽에. 네, 저기다가 주차하시고 3,000동 내시면 돼요. 15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달란역이 어떻게 생겼느냐? 네, 조금 보였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예쁘죠? 네. 하늘하고 색깔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이 달란역은 1932년도에 프랑스 건축가 두 명이 같이 지었대요. 프랑스 남쪽 지역에 있는 그 기차역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달랏이 사실 하노이보다는 호치민이랑 가깝잖아요. 대략 한 85km 정도 되는데 그 호치민하고 달랏하고 네,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 기차 이제 길을 놔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달랏이 워낙 고지대잖아요. 그리고 호치민은 저지대고 그러니까 뭐 터널도 뚫고 뭐도 하고 하는데 뭐 듣기로는 3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 84km 그 철길을 놓는 데가. 네. 그러고 운행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1960년대 월남전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중단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뭐 관광열차만 뭐 식으로 운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기 위에 달란역 방금 보신 거 사진 보이시죠? 그러고 아래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는 뭐 기차 내부가 예전에 이렇게 생겼나 보죠? 네,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여기 VIP1, VIP2 있고요. 여기는 그냥 일반석인가 봐요. 뭐 나무 의자, 뭐 푹신푹신한 의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반대편을 보시면은 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달랏 레일웨이 스테이션이라고만 써 있고 아래 영어가 있네요. 아래 뭐라고 써있냐? 달랏 레일웨이 스테이션. 기차 지금 보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좌석은 그대로 지금도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 프라이스 테이블 가격표가 있는데 달랏 짜이맛 여기가 그 민풍 파고다 있는 데인가요? 15만 동 VIP 15만 동 VIP2 13만 5천 동 소프트스 12만 6천 동 하드스 10만 8천 동 가까운 거리인데 가격대는 조금 있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천장을 좀 잠깐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요렇게 생겼어요. 자, 느낌 있죠? 그죠? 상당히 안티크하고 고풍스러워요. 그러면은 저는 또 이쪽으로 나가볼게요. 나갔더니 요 기차가 운행이 되나 보네요. 요거 네, 지금 여기 사람들 여기 앉아서 사진 찍고 서서 사진 찍고 막 이러죠? 재밌네. 여기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고요. 자, 또 이거 두 번째 기차역. 여기도 좌석이 좀 다른가 보여. 봤더니 이렇게 생겼고. 기차가 이거 옛날 기차 그대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소프트 시즈네. 여기가 이제 VIP인가 봐요. 이거 뭐 나중에 타봐도 재밌겠는데요? 위에 천장은 저렇게 생겼어요. 비싼 벽지 바른 것 같은 느낌의 나무로 이렇게 마감 처리하고, 네. 이 기차 역시 예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다 만든 거겠죠.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는 기념품 파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차 카페인가 봐요. 아기자기 하네요. 네. 입장료 250원 내고 볼만해요. 여기 증기기관차도 있고. 와. 이것도 한 거의 100년 됐겠죠? 나름 재밌네요, 달란역. 뭐 우리나라 기차 박물관 가도 있을 순 있겠죠. 예쁘네. 이렇게 생겼군요. 그리고 또 앞쪽에는 아까 전에 봤던 기차랑 비슷한 기차가, 네, 엑스트라로 혹시 고장 날까봐, 네,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는, 네, 우리 베트남 사람들 철길에서 사진 찍는 거. 예쁘네요. 저 뒤에 달란역 쫙 보이고 나가볼까요, 저희도?
아, 요렇게. 아, 예쁘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 베트남 분들 사진. 아, 저렇게 찍으니까 너무 멋있겠네. 네, 아무튼 지금까지 달랏 여기였고요. 250원의 행복이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와서 여기서 이제 린퍽 파고다. 네, 갈 때 요 기차 타고 한번 가볼게요. 아, 좋네요. 달랏 날씨도 너무 좋고 하늘도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저 외국 분들은 여기서 티켓을 내고, 네, VIP 줘서 끌었네요. 15만 동 정도 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아.